취미의 이중생활입니다.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렸습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 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태풍이 지나가고 난 아지트의 상황을 잠깐 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왔거든요. 배추는 바람에 이파리들이 좀 이렇게 꺾인 게 보이네요. 그래도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해 뜨고 날 좋아지면 이제 말라서 잘 자라겠죠? 이파리들은 엄청나게 컸는데 역시 간격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. 그래도 뭐 바람에 비닐이 다 날아간다거나 그래서 여기저기 뭐 문제가 생긴 흔적은 없습니다. 바람을 잘 견딘 것 같아요. 복숭아 나무도 넘어진 게 없고, 감나무도 잘 버티고 있었고, 감은 많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이파리들이 다 날아갔네요. 이파리들이. 뒤에 대추나무도 괜찮고, 여기 화단에 수국도 그렇고, 이 커피는 제가 조금 편집하면서 올 봄에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 커피나무가 얼마 냈는지 하고, 지금 이 커피나무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한여름에 이만큼. 얘도 어제 CCTV로 볼 때는 난리도 아니었어요. 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애지중지했던 측백들을, 예,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지가 바람에 좀 흐트러져서 빗지 않은 머리처럼은 돼 있지만 그래도 넘어진 거 없이 잘 보냈습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것도 보니까 날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. 지금 남아있는 측백도 이렇게 있고.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생이니까요. 부산하고 울산 도심하고 중간 지점입니다. 딱 중간 지점이라서 바로 태풍이 지나간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면 뭐별 피해 없이 오면서 보니까 벼가 좀 누웠고요. 바닷가의 파도는 엄청났습니다. 아직도 파도는 굉장히 높이 크게 치고 있었어요. 나중에 퇴근 때나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와서 또 마늘 우려낸 무를 또 한번 뿌려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